보호망. 여보세요? 네, 네네, 보호망입니다. 아, 네, 저 네네. 유튜브 보고 제가 많이 알았는데요. 네네. 그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연락 드렸더니 답이 없으셔서. 아, 그래요? 다시,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부여코드가 그 처음에 그 뭐 그 뭐지? 잔존치금 K08, 네네. 네, 그거였어요. K0833이죠, 정확하게. 네. 네, 근데 이제 그거 보고 바꿔달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네네. 근데 K02.8로 나오더라고요. K02.8이요? 네, 괜찮아요? K02가, 잠시만요. K02가 충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뒤에 8은 상관없는 거죠. 네, 거기서 뭐라고 나오던가요? 진단서 혹시 받으셨어요? 어디 진단서요? 거기 병원이요. 병원에서 아직 그거 못 받고 그냥 확인서만 썼는데. 네네. 어디 보험사죠? 아, 저는 저기 라이나예요. 아, 그거 언제 가입하셨죠? 가입하신 게? 5년 전인데 제가 2년 후에 하고 저도 이렇게 그만두려고 했는데. 네네. 어느 사이에 5년이 지나갔더라고요. 아, 5년 되셨고. 뭐 팀으로 가입하셨어요? 전화로? 네네, 맞아요. 그래요. 거기 보상과 직원 없죠? 거기 담당 FC. 담당 직원이요? 네, FC.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원래 홈쇼핑이나 원래 전화로 가입하면 관리자가 네. 거의 없어요. 뭐, 그만두거나. 예. 아니,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옛날에 브릿지를 했던 이빨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 치아번호가 14, 15, 16인데. 네네. 발찌를 했을 때 그거 세 개를 빼면 가운데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연구치 없는 가운데는 보상 안 되시고요. 옆에는 K08은 저한테 문자 한번 주셨잖아요. 네네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K08은 보상이 안 돼서 K02. 그러니까 질병 분류 코드를 바꿔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K02면은 치아 우식증이에요. 이거는 보상이 돼요. K02나 아니면 K04, K05가 돼요. 그럼 14, 16은 임플란트 되는 거, 받을 수 있어요? 치아가 있는 부분을 빼고 박으면 보상이 되죠. 근데 그거를 거기를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라 없는 데를 임플란트를 했더라고요. 그거 당연히 나중에, 보상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면 그 뒤에 거 그 인공치아를 한다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사모님 쉽게 네네. 생각하면 돼요. 가입 전에 네. 브릿지를 치료하고 또 그 임플란트를 아니 치아가 네. 없는 상태에서 보상이 안 되고요. 무조건 네. 가입하고 나서 연구치가 빼고 박아야 보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거기에다가 그게 브릿지인가 그러면은? 그냥 브릿지를 하시고 한다고? 이 브릿지한 걸 나중에 임플란트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브릿지 한 게 가운데가 치아가 없을 거예요. 네, 치아가 맞아요. 없는 거는 네. 임플란트 해봤자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가 그쵸? 양쪽에 거는 게 썩어가지고 그게 뭐 다시 임플란트 하면 그건 보상이 되고요. 근데 초진 기록에 이렇게 거기에 다 적어 있나요? 뭐, 충치라고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아니 그 아까 전에 치과에서 K02는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K08은 안 된다고 했지만 네, K02로 해주셨어요. 아, 그러면 보험금 나오죠. 아, 그래요? 네네. 아, 근데 이거 하여튼 이거 제가 어떻게 상담받고 싶은데 이거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왜냐면 제가 옛날에 이빨을 했던 이빨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 어디예요? 거기 그 보험회사가? 아, 제가 가는데요. 저 여기 네. 광나루역에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회사를 취급하고 있는데. 아, 네. 네, 뭐 원하시면 오셔가지고 상담하셔도 돼요. 이게 자주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상담하니까. 왜냐면은 네. 거기 그거 보면서 많이 알아. 미리 내가 제가 네네. 치과 가기 전에 봤으면 아, 내가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네네. 가고 나서 이제 돈 받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 0204 뭐 이런 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네네. 그거 보고 이제 많이 알았죠. 그 지금 보험한님인가? 그렇죠. 예. 네네네. 그래서 저는. 네.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치아보험, 특히 치아보험은 쉽게 가입하지만 나중에 민원의 유지가 많아요. 근데 K02나 04나 05 이게 보장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홈쇼핑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고객님처럼 네. 뭐 홈쇼핑은 딴 사람한테 가입을 해가지고 정말 네. 보험 청구했더니 보험금이 안 나오더라. 그리고 그런 문의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정말 꼼꼼히 알고 나서 보험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봤으면 유튜브 보고 봤으니 최고 낫죠. 그 뭐야 지금 통화하시는 네네. 네네. 분이 최고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저요? 예. 아이고, 과찬이네요. 예, 보험왕이니 아, 과찬이고요, 아니 예. 왜냐면은 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네네, 아, 내가 꼭 감사합니다. 알고 그렇게 싶었던 칭찬해 주시는 게. 거를. 예. 그래서 예, 네. 여기다가 주소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네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하면 네네. 좋을지 예, 그거 컨설팅 한번 지금 그 받아볼게요. 가입된 거, 싸그리 다 예. 진 거, 장롱트에 있는 거 꺼집어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그 치과에서 그 치과 치료할 때도 그 홈페이지에 추경을 해가지고 치과 그 사무장이나 의사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 아, 그래요? 진단서도 있어야 되고, 그렇구나. 예, 치과 보험은 특히 보험 청할 때좀 까다로워요. 제가 조만간 유튜브에 다 올릴 거예요. 보험 청구 어떻게 하는지, 치과 보험. 아니, 그리고, 그러면 브릿지는 네. 장착을 한 다음에 가서 청구되나요? 아니면은 돈은 지불했는데 되나요?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 나중에 다 완료하고 나서. 근데 그거 지금 예전에 브릿지 한거 지금 임플란트 하려고 한거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개인데 네네. 그 의사가 네. 그러니까 가운데 거를 그러니까 이빨 없는 데를 임플란트를 해놓고 그뒤 거를 그 브릿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래서, 알았더라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몰라서 제가. 일단은 그 병원도 가기 전에 치아보험 가입했냐고 물어봤을 텐데, 사무장이. 그리고 뭐 그런 거 혜택을 최대한 받았었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유도하거든요. 아유, 근데 네,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여기 병원은 네.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거 써달라고 하는 것도 네네. 이거 회의 공의를 하려고 그거 뭐야 해주긴 해주는데 그 보험 뭐 보험비 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의사들은 보험이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의사들이 치료가 중요하지, 뭐 보험이 당신이 뭐가 있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아쉬운 알았어야죠. 거지. 몰랐으니까 그렇죠. 제가 몰랐어요. 그쵸? 알았으면 미리 근데 봤으면. 그나마 좋은 게요. 원래 K08 진단 받으면 K02 안 해줘요. 웬만하면. 안 그래요? 해주는데, 근데 그분에게도 K02까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뭐 다행인 거죠. 아니 근데 확인서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진단 초진 기록지에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죠 아니, 초진 제가. 기록지나 진단도 중요하지 않고요. 어차피 라이나 홈페이지에 그거 출력을 해야 돼서 거기서 의사님이 직접 써줘서 그거 덴탈 확인서라고 있어요. 아, 네, 그거를 맞아요. 받아야 돼요. 예. 아, 그걸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으면 의사하고 상담, 아니,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네. 의사하고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몰랐으니까 제가 네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줬다고 하니까 라이나 들어갔고 아, 이렇게 이자라도 뭐 됐거든요. 알았으면 다행인 거고요. 뭐 저한테 가입 안 했지만 네, 그거 다 감사해요. 가져와서 저희에서 한번 내방해 주세요. 그럼 제가 보험 청구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 해드리고 제가 진검사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네. 네, 네. 감사해요. 제가 문자로 주소 남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해서 주변에 하도 이게 홈쇼핑에서 가입하고 치아보험 민원 받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담당자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일반 설계사들도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생소하고 모르는 사람 정말 태반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전문적인 아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가지고 가입서부터 보험 청구까지 다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수 있는 담당자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한테 내방 한 다음에 제가 진검문서를 통해서 또 보험 청구 사후 관리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진짜 뭐 치아보험이든 일반 건강보험이든 가입하고 땡이 아니고 사후 관리까지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 있는 보험회사 설계사를 만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